안에서 중산층의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일어나는 일 하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망이 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자 나라의 모금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고, 쉽게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가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하라 하는 이런 하나의 과제를 저에게 주었다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도전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오신지 모르겠어요. 안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려다면 한국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 약속을 믿고 이곳에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각 입장 편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전을 위해서 이곳은 도전의 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꿈과 비전을 일침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곳이 낯설고 살기가 엄악하고 어려운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상과 꿈, 비전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너는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믿었기 때문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밤새로 이곳에서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있다. 나는 이상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른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귀한 약속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는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유한 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활에 성공하는 분도 많이 봤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실패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게 아니고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인간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데서 인생활의 실패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뤘다 하면 타락하고 뭔가 성취했다 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에 이르기로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거기에는 낙심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삭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창세기 26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데는 두 가지의 보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딘가 좀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에 가면 좀 멀게 넘어가고 살아갈 만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이주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지키라 그랬네. 여기 머물라 지키라 그런 말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곳에 이주하려고 하는 자에게 여기에 머물러 거주하라. 네. 지금이 미국의 경제 불황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는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직접 사시는 여러분들 아마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피부가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